네, 저희 미남 문화 캠프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번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시도 읽고, 그리고 문학관 같은 데도 방문을 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 추억을 만드는 그런 캠페인이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난못 들을 것 같아. 작은 닭인데 먼저 된 닭을 뭐 만드는. 저희 점심 먹으러 가요. 그게 흘러 보이는데 안 들어가니까 욕고 당연히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넓어요. 그 모습들이 잘 묘사가 됐다고 해서 그 작품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선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물든 것이 금시로도 피한 줄기 너무 좋고 땅도 너무 좋아요 지금. 나 문학관 안 들어갔어요. 몰라요. 편의점 가려면.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예뻐요. 좋은 거 구경해서 좋은 경험했고 좋은 설명 듣고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숲하고 되게 잘 어우러져 있고. 이거부터 턱이 없잖아요. 여기가 침대인데 밤이 되면 별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도 바깥에 풍경이 보이잖아요. 위 창으로. 화장실도 이렇게 안전바가 돼 있네요. 욕실이 넓은 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 숙소에 딸네 화장실은 안전바가 없기 때문에 저 이용하지를 못하고 그냥 바깥에 있는 대중이 쓰는 화장실을 이용하거든요. 바깥 공간에 있는 장애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구태여 장애 화장실까지 갈 필요가 없이 숙소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 점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숙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시정을 주실 때 되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를 드리는데 주제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라는 잠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미랄 낙천. 사랑은 불속의 하나로 아내 나의 꽃을 향해 그려봐.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너무 또 장애인들도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오면 여행하러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학을 잘 몰랐어요. 진짜 여행감 문학을 잘 느껴서 참 좋아요. 문학 캠프 처음 왔는데요. 너무 좋고 물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랬습니다. 축하합니다.